안녕하세요. 갓골의 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 실방하는 날이라. 근데 지금 오자마자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내부에서 분봉 난건 아니겠지? 아, 참나. 이거는 서양용 꿀벌입니다. 흑말벌도 한 마리 들어와 있고, 서양종 꿀벌인데, 어이, 두 마리 들어와 있네? 흑말벌이? 좀 서양종 꿀벌인데, 야, 참. 뭘? 이게, 아씨, 소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야 소비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소비가 못 쓰는 거라. 아, 일단은 좋은 밥장이 없습니다. 좋은 밥장이 없어서 그냥 소비만 들고 왔고. 환장하겠네? 우와, 이야, 이거 이 적은 양이 아닌데? 이야, 매달린 게, 어우 씨. 청소를 하긴 할 텐데. 오늘 실방하는 날이라, 영상을 찍으려고 온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분봉 나왔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 소리 엉망이지. 놈들 지금 전부 달라붙어갖고 청소할 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왕이 안 보인다. 요왕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벌 굶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밥안 주면 안 된다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 버립니다. 벌을 굶겨버리고 밥을 안 주면 벌들이 집을 나가 버려요.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바닥 청소는 나중에 하고. 소비만 좋은 걸로 바꿔주고 깨끗한 걸로. 여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아이씨, 깨지는 소리 났다. 에이씨. 밥을 안 주면 이런 결과가 와버립니다. 이 아이들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소비가 지금 좋은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나온 건가, 긴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은 게. 아, 시원해, 안 보이는데? 분봉 들어온 거 여왕 찾기가 힘들어요. 야, 근데 체구가 작거든요, 여왕은. 분봉 딱 들어올 때. 지금 벌이 넉장벌이 넘어요, 지금. 6장벌 정도 됩니다. 6장벌 정도 되고. 아씨, 채찍을 못 하겠네. 이 사, 아이고, 아이고, 이씨, 또 깨진 줄.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이 지금, 밥을 굶기면 안 되는데, 벌 밥을 굶겨버리면, 결국은 꿀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어있죠, 벌들은. 게다가 제가 지금 사양수를 계속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여왕을 못 찾겠어. 여왕을 찾아야 되는데 여왕을 못 찾겠습니다. 인자 들어온 것 같아요. 인자 들어왔으니까 오늘 밤에 이거 옮겨야 돼요. 인자 자리를 잡으러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동양종 꿀벌이 저번에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건 이제 서양종 꿀벌이에요.
일단은 영혼을 못 찾았습니다. 영혼 못 찾았고 지금 왕 냄새가 나니까 요놈들 싹 몰려서 다시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네들이 청소를 하느라고 영화에 솝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체가 안 보이니까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요놈은 요놈은 그냥 살포시 소금 상태 굉장히 안 좋은데 나중에 빼낼 생각하고 괜히 털었다가 여왕 날라버리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분봉 나온 놈이라 여왕이 배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건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용왕을 찾았다는 거. 기술 소비를 다 빼냈고 이제 닫아줘야죠. 나머지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하고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따 그라 씨 야 인마 멍청아 씨 침 안 빠졌나 야 너 제대로야 침 안 빠졌다 아따 그라
그럼 왜 사는 게 어쨌든가지? 일단 제가 여기다 소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소비를 다 삐져놨어요. 삐져놨는데 지금 밑에 찌꺼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치운다고 자꾸 건드려버리면 이게 여왕이 잘못하면 날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왕이 못 나르게 일단 안착을 하게 놔두는 거죠. 놔뒀다가 좀 있으면 이제 벌이 안착을 할 거예요. 안착을 하면 이제 저 대열에 합류시킬 겁니다. 저 대열에 합류시켜서 자리를 잡게끔. 이래서 굶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벌 굶기면 안 됩니다. 벌 굶기지 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상 올라갈 벌이에요. 계상 올라갈 벌인데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먹을 거 있는 지금 여기 말벌포에 이렇게 지금 설탕물이 하나 가득 있어요.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아, 요거는 또 뭐냐? 뭔 찌꺼기를 잔뜩 꺼내놨는데 누구 또 지새끼들 왔나? 아따 개미 엉망대로 농약농법에 당하면 이렇게 돼요. 박살 나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청소를 싹 해줬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청소해줘봐야 또 죽이고 계속 죽일텐데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운 좋게 어디서 벌 들어오면 이제 그거 기르는 거죠. 전에 같으면 다시 살리고 사오고 키우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 해봐야 또 죽일 거기 때문에 장수 농약농법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요.
아주 요것들 봐라. 흑말벌이 세 마리나 들어왔네. 야, 근데 지금 못 달고 갔다. 지금 달고 버리면 안에 지금 벌들이 있어요. 이게 분봉 들어온 저놈들이죠. 저놈들 식구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달구면 안 되죠. 자네들이 지금 밥이 필요하거든요. 집을 짓고 산란을 하고 화분을 따오려면 밥이 필요해요. 이 안에 엄청난 양의 사향수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동사향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후라이팬 하나 가득 지금 사향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은 또 딴 데 또 넣어놔야죠. 요 소비는 못 쓰는 소비예요. 이게 또 빈 걸 찾아야죠. 빈통을 찾아서 또 이 못 쓰는 소비를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놔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들처럼 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또 소비 다 교체해주고 사양기 넣고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딱 넣어놔요. 넣어놓고 그냥 대기하는 거죠. 대기. 아, 저 고라니. 이렇게 대기하면 어느 날 또 들어와요. 벌들이. 자, 여기 안 달라붙고 옆으로 다 갔으니까 제자리 놓고. 이게 장수 농약농법에 전멸시킨 벌 중에 전부 다. 장수 농약농법이 전부 다 전멸시킨 벌통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전멸된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사 뒤에도 하나 가득 있습니다. 아, 일단은 아, 재벌이 아니기를 바라긴 하는데요. 요놈도 지금 이태이태 하거든요.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요놈도 이태이태예요. 이거 뚜껑만 열어보면 아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